안녕하십니까. 오늘 있었던 2장이 서면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1월 29일까지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공기 시스템이 공로사의 사이구에 3333번으로 마을 방송이, 마을 이장이 마을 방송을 하니까 아직도 마을 방송 청취가 등록이 안 되신, 주변에 계시면은 등록을 할수 있도록 이장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확대 시행 안내고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조사가 있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김천시 의원의 인력풀 등록이 상시 접수를 하고 있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매너스 납부가 2월 1일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태극기 등 계양 순서 통일 협조, 저희 마을은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천 서울학사 홍계동 행복연합기숙사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방건축행위 사전 예방 안내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021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이 1월 25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층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신정축을 하면은 보조금이 4천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뭔가는 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의 전체에 대해 가지고 철거를 할 때에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마지 마을별 환경정화활동 추진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가 1월 말까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마을도 멧돼지나 보라의 피해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는 조건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당 일반 가정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필요하신 세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슬마지 도로변 치악기 환경정화 활동이 1월 28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수급자, 독감 무료예방 접종이 4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마을은 14만 원을 동참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1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이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장애인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제도가 신청이 3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로서 재산이 2억, 금융재산 5억 이하,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하니까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신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놀이 카드 자동 재충전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김천 정기구독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일괄 신청을 했습니다. 2020년 경로당 운영 실태 및 회계관리 제도 점검이 2월 5일 금요일까지 있다고 하니까 노인회에서는 제출 서류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맞이 경로당 방역 철제 및 환경 경비가 2월 10일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친환경 재초용 우렁이 지원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용 부직포 지원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상품성 재고 지원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이 1월 28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농지원 사업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착자금 사업이 1,000만 원, 주택수리비가 500만 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선발 및 지원 계획이 2월 12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5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식량대책 분야 쌀 도비 지원 사업이 2월 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과 육미장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배 농사를 짓는 농가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전동 운반차 승용 지원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제 등록 농업인으로서 단가는 400만 원 대당 해갖고 50% 자부담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용수 저장 시설 물탱크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작업 장비 지원 사업이 2월 3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기적은 농작업 편의 작품비,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 수확차입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이 시행되니까 이게 뭐 이장이 각서를 제출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노고수 및 정자목, 단산목 정비 대상이 신청이 1월 25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FTA 대비 지역 특화 사업 임산물입니다. 농산물이 아니고 1월 28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택배비와 연화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 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이 1월 28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소독 사업 신청 홍보가 사업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노후 안정 시설 개선 대상 조사가 1월 28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노후 안정 시설 개선 필요 사항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하수공 내부 청소라든지 양수 파이프 교체, 수증 펌프 교체, 상부검 교체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팀의 손민우 씨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이 2월 1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종합과일선별기 지원 사업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자두, 복숭아, 사과, 배, 참외, 포도입니다. 과수분야 추진 사업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내용은 저온 저장고, 이건 10평짜리입니다. 뭐 동력 재촉이 고수작업차 등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특작 분야 추진 사업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단독하우스 설치와 하우스 자동 개폐기, 마늘 금가 시설, PO 장비 성필름, 이동식 지원 저장고, 이건 3평 이하 등이 해당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불법 건축 행위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안내 전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이 저 이장 회의 자료였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전달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일정 및 반출 방법은 1월 25일 월요일 날 오후에 마을 회관에 농약 빈병과 영양제를 분리하시고 농약 비닐도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26일 화요일 날 아침에 새마을 지도자가 우리 마을 농약 빈병을 수거해서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을 공기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